다이버스듀. 노래랑 지금 노래랑 연기해 봤죠. 나머지 하나 어 여긴가? 맞나? 아 맞다. 아 촬영 촬영 모델. 어 엔터킹덤 이런 찬스 어, 흔히 오지 않아. 그라비아 예술이라는 걸 알려지만 어 치파사다. 혼자만 있나? 아 이츠키. 뮤즈페스 보러 와준 거야? 어 1번 그래. 2번 치파사가 나온다는 거 깜빡했네. 어 3번 왜 수영복을 입지 않은 거야? 그놈 진지. 왜 수영복을 안 입은 거야? 어 그 말은 이츠키 군이 내 수영복 보고 싶다는 거야? 야 모델도 있다. 아니 무슨 미즈기다도 못해. 모델이라면은 뭐 평범하게 수영복 아닐까 싶어서. 미야즈 캐스와 미즈기 이외에도 있어. 그리고 쭉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 뮤즈 패스는 수영복 말고도 있다고. 그리고 항상 나오는 거 아니야. 휴식 시간도 있고. 다른 모델들의 차례도 한가득 있다니까. 아직 눈을 뜨지 못하는 치키는 신경 쓰이지만 아직 눈을 못 뜨는 치키가 신경 쓰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내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 어, 치바사 대단하구나. 네 안녕하세요. 따따위. 그럼 방해하면 미안하니까 난 슬슬 갈게. 아 코가 막혀가지고 오늘도 어젠 혀에 바늘이 나가지고 발음을 못하고 오늘 코가 막혀가지고. 어 근데 다 본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죠? 맞나? 아마 토마는 뭐 옥상에서 히어로쇼라도 하고 있겠지 뭐. 토마가 없네. 토마 한가해. 백수야 그냥. 이거 여기저기 떨어져 있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라이센스 카드? 뭐야 이거? 헤븐 아티스트 라이센스 카드. 이상한 거 어렸다? 왜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게 많아 이 게임? 너는 왜 이렇게 한가하니? 요 이츠키.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기? 토마는 응원하러 왔어. 히어로쇼 내린다로. 어 히어로쇼에 나간다면서? 오, 상키. 오, 땡큐. 역시 모츠베키 모노와 친구다. 역시 가져야 할 거 친구라니까. 今度の 히어로쇼. 이번 히어로쇼. 大人も子供も 楽しめる. 어른도 아이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스테이지로 만들어주겠어, 반짝. 아. 아. 히어로쇼의 토끼 이외와 특히 기맞다 요지가. 히어로쇼 이외에는 딱히 정해진 볼 일은 없으니까 뭔가 있으면 불러줘. 알았다. 알았어. 그 토끼와 타노미요. 내 부탁할게 토마. 끝이야? 치킨은 슬슬 눈 떴을까? 부른파레스에 어 상황을 보러 가자. 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가면 되네요. 사무소로. 누워 있네요. 5년만 더. 저기요. 아직도 안 일어났네. 오니짱? 어 오빠 하는데요? 치키! 벌써 5년 지난 거야?
치키 와 ずっと 眠ってたんだ. 大丈夫? 어, 치키 계속 자고 있었어. 괜찮아? 오니이찬, 思い出したよ. 私 思い出した. 나 떠올렸어. 나네요. 思い出した. 떠올렸다니. 기억은 戻った. 기억이 돌아온 거야? 전부じゃないけど.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なことを思い出した. 여러 가지가 떠올랐어. 유색의 카케라가 戻ってきたから. 용석의 파편이 돌아왔으니까. 오니이찬은 5년 전의 사건을 知ってる? 어, 오빠는 5년 전의 사건을 알고 있어? 어, 수많은 사람이 사라져버렸던 사건이야. 아야하상가 막히고만. 아야하 씨가 말려들었던 그 사건이었지. 키리야상. 그리고 키리야 씨도. 私 あの事件のことを知ってる. 나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 아の時 あの会場で 그 회장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어, 本当に? 어, 진짜? 그 사건은 가네프가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을 어, 데려가기 위해서 일으킨 거야. 가네프. 가네프. 야미노시사이って言われてたよ. 어둠의 사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야. 엄청 강하고 엄청 나쁜 녀석이야. 아우, 그 좀 풀어야 진짜. 어, 1번 그 사제가 이번 사건의 흑막이야? 아이고. 이번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지? 아이고. 그 사제가 1년의 사건의 어, 흑막. 1년의 사건의 흑막이야? 응. 5년 전에도 きっと 지금 일어나는 사건도 가네프가 오니이찬의 세계의 사람을 자신의 마술에 이용하려고 했다고. 5년 전에도. 그리고 분명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가네프는 어, 오빠들의 세계의 사람을 자기 마술에 이용하려고 했었어. 나는 가네프를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어, 못해서. 그때 난 치키한테 도움받았어. 야시로. 야시로. 일은 어쩌고. 어, 떠올렸어. 야시로 오빠는 그때의 남자아이. 많이 컸구나. 이 꼬맹이가. 치키. 나가갔다. 아, 치키. 길었어. 오마이 데키루마데. 너랑 다시 만날 때까지 5년 걸렸어. 5년 전에 가네프와 코케라 오도시 공연 하인리히의 나가키. 5년 전에 가네프는 어, 공연 하인리히의 어쩌고에서 어, 주연이었던 내 아버지의 몸을 빼앗았어. 가네프와 회장에 있던 인간을 회장에 있던 인간을 이드라스피아니 이드라스피어로 전송시키고 소노바니 있다 오레모 그 장소에 있던 나도 전송당했어. 아노토키 와타시가 모토 하야쿠 타도리츠이테타라 그때 내가 더 빨리 도착했다면 츠바사 언니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 텐데. 겨우 한 명 구한 거야? 츠바사가 무지다타노 와 치키 츠바사가 무사했던 거는 치키 덕분이었구나. 데모 하지만 탁산노 히토가 수많은 사람이 치키. 어, 치키. 오마이가 기니야무 코도데와. 네가 신경 쓸 건 아니야. 스베테노 겐쿄와 가네프. 원형은 가네프야. 네가 신 어, 네가 거, 어 뭐야? 미안하다. 아이츠와 이드라스피아데 나니카 기묘나. 그 녀석은 이드라스피아에서 뭔가 기묘한 의식 같은 걸 하고 있었어. 오조마시쿠. 마가마가시 기식이다. 뭔가 흉흉한 의식이야라고. 깃토 소레와 안코쿠 기교쿠다요. 그래서 어, 그거는 분명 암흑 무슨 곡이야? 뭐야라고? 안코크 기교크. 기교크라고 하는데 기교이 뭐야? 5년 전의 사건은 가네프가 안코크 기교크의 마술을 열을 ために 起こしたの. 아우, 한자도 크고 한자도 막 복잡하고. 여튼 5년 전의 사건은 어, 가네프가 그 암흑 어쩌고의 마술을 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야. 뭐라 한자야? 안코크 기교크는 계속 나와요. 로보스토 이바레르 오소로시이 기식이. 어, 전 암흑 어쩌고는 세계를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말하는 무시무시한 의식이야. 세계요. 세계를? 소다요. 암흑 기격에 요때 요비다사레르 계속 말하네. 암흑류에 요때 세계가 호로보사레르노.
하여튼 암흑 어쩌구에 의해서 불리는 불려지는 용인 암흑용에 의해서 세계가 멸망할 거야. 암흑류. 암흑용. 암흑류는すごく強くて大きくて怖い悪い竜族の王様. 암흑용은 엄청 강하고 크고 무서운 나쁜 용족의 왕이야. 희곡이라니, 암흑 희곡이라고 하네. 5년 전에 가네프가 했던 의식인 암흑 희곡은 암흑룡을 불러내기 위한 의식이었어. 아니, 5년 전만이 아니야. 먼 옛날부터 먼 옛날에서도 우리들 고향을 지배하고 암흑룡을 불러내려고 했었어. 우리의 고향을. 저 날아다니는 말 저거 아무리 봐도 그건데 우리들의 고향 세계에서는 계속 싸움이 이어져서 모두를 싸우기 위한 모습으로 변해나갔어. 그런 세계였으니까 모두가 힘을 합치면 가네프를 분명 막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네프를 막으려고 했었어. 가네프를 막았던 거야? 수많은 정말로 많은 사람이야. 힘을 합쳤지만 하지 못했어. 그 뒤에 우리들은 그 세계와 오빠들의 세계 사이에 있는 이드라스피어로 전송당했어. 그럼 우리들 세계는? 나는 그 전에 이드라스피어에 전송됐으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한번 가네프의 암흑 희곡을 봤으니까 5년 전 사건을 알게 된 거야. 5년 전에 혹시 가네프가 암흑 희곡을 완성시켰다면 이 세계는 멸망했을지도 모르니까. 5년 전 사건 때는 어째서 의식이 완성되지 않았던 거야? 아버지가 의식을 막았어. 당시에 가네프는 아버지를 빙의 상대로 삼고 있었어. 아버지는 가네프에게 저항하고 목숨을 잃었어. 내가 가네프에게 負けそうになった時 야시로 오니짠의 오토상가 내가 가네프한테 질 것 같았을 때 야시로 오빠의 아빠가 가네프를 막아준 거야. 父は 가네프에 襲われそうになった 俺を 助けるために 아버지는 가네프한테 공격받을 것 같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목숨을 끊었어. 야시로. 최근 일어나는 예능인의 실종이나 미라주가 일으킨 사건은 가네프가 뒤에서 끈을 조종하고 있어. 가네프는 아직 의식을 암흑기곡의 실현을 포기하고 있지 않아. 가네프를 찾아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어.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것만을 위해서. 5년 전 요리시로였다 아버지를 잃었다 가네프. 빙의체였던 아버지를 잃은 가네프는 지금 다른 인간을 빙의체로 삼았을 거야. 가네프는 대체 누구를? 모르겠어. 떠올린 기억은 정말로 일부분인 뿐이니까 거의 다에게는 일부분이라고. 치키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다면 가네프의 빙의체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겠어. そうかもしれない. 그럴지도 모르겠네. 일단 치키의 기억을 되찾는 걸 우선하자. 치키, 치키, 알려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괜찮을까? 괜찮아. 그 세계에서의 우리들은 뭔가 시작되네요. 괜찮았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엄청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 좋지 않은 느낌? 이 지역에서 지진이라고? 토픽이다.
메신저가 왔어요. 바리가 큰일이에요. 뭐. 어,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 지진 말한 거예요? 확실히 엄청 흔들렸네요. 네, 토마가. 그러니까 바리가 지진 따위 어지르는 상관없어요. 우리들 동지들의 점프에 비하면은 별일 아닌 지진이에요,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디아마녀 이벤트에 갔더니 코즈믹 에그가 부러졌다라고. 뭔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은 모르겠고 일단 와주세요라고. 설명을 안 되니까. 코즈믹 에그가 부풀었다고? 대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네요. 뭔데? 역시. 자, すぐに 코즈믹 에그를 調べに 가. 그럼 바로 코즈믹 에그를 조사하러 가자. 뭔데? 그게 뭔데? 모두 그 부풀었다는 무언가를 조사하러 갑니다. 뭔데? 물 마시고 가자. 뭔가 두 개 오른 게 진짜 하나 없나? 이거 빼고. 헐, 뭐야 저게. 어? 막판 스멜 나는데? 우와. 確かに. 확실히 코즈믹 에그가 膨らんで 코즈믹 에그가 부풀어 올라서 거대한 달걀처럼 되었어. 알처럼 되었어. 그 디아마녀 쇼 미테다라 이기나리 코즈믹 디아마녀 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즈믹 에그가 부풀어 올라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모이는 걸 느끼면서요. 바리가 가까이 있다 오카게데 すぐに 기즈케테 요카타. 바리가 가까이 있어서 바로 알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조그만 친구들을 위험에서 지키는 게 내 사명이에요. 이 뒤는 이츠키들한테 맡길 테니까 부탁합니다. 알겠어요. 주의하면서 안에 들어가 보자. 이게 아마 그 알 아니야? 여튼 저장 한번 합시다. 과연 엔딩 가길 것인가? 상태가 안 좋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준비를 개그 콜로시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자판기가 있고요. 두 개나 있고. 이드라시 뼈가 있겠지 뭐. 아마도 비디오지. 히독히 마가마가시이 기하이를 감지르와. 엄청 흉흉한 기분이 기척이 느껴져. 도우야라 膨大な 퍼포머가 코즈믹 에그에 流れ込んでいる 요다나. 방대한 퍼포머가 코즈믹 에그에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 난다, 이 바리아츠가 결계 みたいの. 그래자 사기니 스스메네 잖가. 왜 결계 같은 거? 이건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 결계요? 치키니 상담시니 이거. 사키 메오 사마시테 스코시 기억가 모돗타 みたいなんだ. 치키랑 상담해 보자. 아까 좀 눈을 떠 가지고 약간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아. 또 돌아가?
메신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니네 맨날 메신저 쓰면서 이 왜 이럴 때는 걸어서 돌아가는 거야? 평상시 잘만 메신저 쓰더만. 왔어요. 그리고 투덜거리면서 왔어요. 이시키는 코지미 개그의 상태를 지키한테 알렸다. 그래. 커다란 달걀처럼 된 거구나.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은데. 벤이요? 그런 결계 같은 게 있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곤란해서 돌아왔는데. 뭔가 방법 없을까, 지키? 류색의 카게라를 使ってるのかも. 용석의 파편을 쓰는 걸지도 몰라. 류색의 카게라. 용석의 파편을? 응. 류색은もともと私のだから. 용석은 애당초 내 거니까. 왠지 모르지만 알 것 같아. 얼마 전부터 내 용석을 통해서 코지미 개그에 수많은 퍼포머가 모인 것 같았어. 아마도지만 모은 퍼포머의 일부를 결계로 삼는 거 아닐까? 그런 방식을. 적이가 류색의 카게라를 갖고 있던 이유가 それか. 저기 용석의 파편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인가? それじゃ, 즉시 찾아서 行くわよ. 류색의 카게라를 手に入れれば, 치키의 기억도 戻るし, 적의 목적은 사실できるし. 그러면은 찾으러 가자. 용석 파편 찾으면은 치키의 기억도 돌아오고 적도 막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니야? 카게라가 있는 곳이 ふわふわしてるけど、なんとなくわかるよ. 마지막 용석의 파편이 있는 장소, 얼음풋이지만 알 것 같아. 퍼포머의 흐름을 따라가면, 여기는 방송국. 마모리가 노래 불렀던 곳에 이드라스피어. 다이토 텔레비의 스타지오. 다이토 텔레비예요. 다이토 텔레비의 이드라스피어에 있는 류색에 向かって. 그곳에 이드라스피어에 있는 용석을 향해서 여러 곳에서 퍼포머가 모이고 있어. 퍼포머가 모이고 있다고? 대체 저건 뭐를? 이때 다시카메레바 이다게다.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야시로. 힘을 貸してくれる. 빌려주겠어? 뭘 이제 와서? 난 너희들하고 싸우겠다고 이미 결심했어. 말할 필요 없잖아. 야시로 같은 대단한 녀석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약간 부끄러워. 오노레의 과소평가는 성장의 방해가 되는 거.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는 성장의 방해가 된다. 아오이치키. 너는 수많은 표현자와 함께하면서 좋은 영향을 받아 주었어. 너야말로 모두의 모두를 이끄는 사람이야. 그 사실을 옳게 자각해라. 내가 모두의? 오, 뭔가 각성한다. 그거야? 俺の 퍼포머? 이게 내 퍼포머야? 오마에모一流の表現者だということだ. 너도 인류의 표현자라는 거야. 소나나가나. 그런가? 야시로 오니이짱가 이때다 도리. 야시로 오빠가 말한 대로 오빠한테는 그만큼의 힘이 이미 있었던 거야. 그거를 오빠가 자각했으니까 새로운 퍼포머가 나온 거 아닐까? これまでの積み重ねの結果だ. 지금까지 일을 受け入れればい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쌓아온 결과야. 넌 이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受け入れる. 받아들여? 오빠는 모두를 이끌어주는, 모두의 마음을 모아주는 힘이 있어. 주인공이 언제나 그렇지만. 자, 그럼 얼른 적의 야망을 깨뜨리러 가자. 가네프는 엄청 강해. 모두 무린하지 말아줘. 모두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슬프니까.
わかってるよ. 알고 있어. 치키를 悲しませる ようなことはしないから. 치키를 슬프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아. それじゃあみんな 流石の 欠片を 取り戻しに行こう. 용수의 파편을 되찾으러 가자. 파워레인저 같아. 안에 한 명이 대기 타고 있는 일. 여튼 이츠키의 레리언트가 생겨서 파포 아토라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아마 그 벽 깨는 걸 거야. 아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던전 내 통로를 봉인하는 신비한 벽을 파괴하게 된다. 역시나 예상대로 벽을 깰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정도의 그 정도 각성. 이끄요 레디언트 유니티. 그러면 이츠키 그 하나의 비전 머신 같은 거죠. 내가 모두를 이끈다라. 그런 거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어. 그런 거는 자기 자신은 조처를 알기 힘든 법이니까. 그럴까? 이츠키. 지금 손에 넣은 힘이 있으면 길을 열 수 있을 거야. 이거 류색의 카케라를 取り戻すために 용수의 파편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술을 넣어야 돼. 아니, 그거 말고도 있던데. 파포. 토마코 은식이. 이것도 하자. 콧물이 코를 막아서 매우 껄끄러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자, 그래서 다이토 테레빈가로 가봅시다. 어? 뭐야? 이츠키 군! 잠깐 이거 봐, 이거! 또 뭐가 있어? 오! 츠르기 야시로의 시크릿 드라이브를 개최하겠다. 츠르기 야시로를 칭하는 남자. 참가할 수 있는 건 강렬한 퍼포머를 가진 자뿐. 나에게 어울리는 대무대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뭐야 이거? 야시로. 나? 야시로? 난데모나이. 아무것도 아니야. 다이토 테레비에 있어서. 다이토 테레비에 서둘러 가자. 관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냥. 여기를 말하는 걸 텐데. 이제 못 보시는 벽을 뽀갰었거든요. 그 못 보시는 벽이 어디 있었냐면은 내 기억엔 가장 끝에 있어. 이 근처에 많이 있어.
이거 이건 근데 반대편인데? 이거라기보다는 이거 이거 부수시기로 했어요 이제. 아 오자마자 이게 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알려주려고 이게 했어요. 이 앞에 치키하고 비슷한 기척을 느껴져. 이 안에 류색의 가게라가 아르도 용석의 가편이 있다는 건가? 가능성은 높지. 지금의 나라면 이 정도의 벽 부술 수 있을 거야. 타다카이와 회피되기다카. 가봅시다. 아우 꿈이. 이제부터 센 애가 나올지도 몰라요. 여긴 아무것도 없고. 오레오 카마에로 이츠키 세이. 初めて 見る やつ. 처음 본 녀석이야. 우와 뭐야 저거. 극혐이네. 뭔가 하나 써볼까? 준비 오케이다요. 준비 오케이. 아 근데 야시로가 야시로 빨리 좀 커라. 아 야시로가 참여를 못해요. 아또 요로시크네. 파티에. 오레노 대방이 어서스기르사. 쇼펜. 주의시오. 야시로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7연계 7연계가 안 돼. 아 백은의 소드 마스터. 이거 하자 이거. 뭘 하든 나는 구경만 하는 거지. 엑스. 쓰이티크대. 너지르나요? 맡아주세요. 어? 처음에 미루 야츠다. 신촌이 이고. 아 무슨 미스 나면서 콤보 끊겼어. 씨. 야르다케 야테미. 와칸나이와요. 근거 어딨어 씨. 파리노 야이가요. 고고가. 익소. 次だ. 뭐 이치게키? 이거 벼라. 야타와. 또. 반격. 반격전. 뭔가 데미지 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마무리. 또 오메가이. 간바리마스. 하지메테 미루코데스. 주의시마쇼. 뭔가 환성이 마무리에 대한 환성이 엄청난데. 무리카모데스. 대박이죠. 그럼 오레니 치카라오 카시테 그레. 오. 간바리마스케도. 간바리마스케도. 그럼 직기된다. 오스. 와타시카라 이키마스. 역시 다굴 앞에서는 어세이지 랭커. 이게 필요했거든요. 가 아니네. 사이드 스토리네. 안 돼. 이건 필요 없어.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야. 오레노 와사. 이마노 이츠키 나라 스카이 와사. 코노 치카라 가 아나타 오 마모리마스. 스 이드. 코노 치카라. 또 사이드 스토리라니. 이것으로 오레노 토테오키다.
受け取れ、トーマ。いいか。적 전체의 능력치 상승 효과를 소거한다있네 이거 좋은 건가 빼 이거 빼고 넣을까 아니 솔직히 이거 필요 없는데 빼버릴까 이거 이거 아이치 이거 이거 より貴族的なこの力で華麗なる戦いよ、すば、やっ、あー、グッチ、해독제、해독제、あ、그리고、コーディネート。미라주의계획미라주의기척안보여들어가봅시다난다가이마마데도와분위기왠지지금하고는지금까지하고는분위기가다른데고래와이건야시로의라이브포스터야시로의라이브포스터야시로야시로기니스르나신경쓰지마가자관종인가설마 따라하는관종이라도있나뭐야저거헐대기가알아와라히히히멀리부터노래가들려와엄청마음이차분해지는노래더듣고싶어저미라주의노래좋아저미라주의힘이솟아올라내텐션도올라가막이러는데뭐하는놈이지열쇠아좋은거아닌데뭐지조사난다로뭘까이거네눈앞에격렬한흐름이통해지나가고있다퍼포머의흐름인가퍼포머의흐름인가치키의얘기는치키의얘기에가면아마그이앞에공석이있을거야だけど하지만올해나이이대로지나갈수없는데치키から토픽이다잠깐치키한테연락이왔어또연락이왔는데여러분안보이지만どうやらこのパフォーマーの源は106とダイバースタジオのイドラスフィアにあるらしい아무래도이퍼포머가흐르는근원이106과다이버스튜디오의이드라스튜디오에있는것같아나름과연내가스미야카님가서그럼서둘러가자얘를지나가려면은106이랑가가지고끊어야된다는것같아지금敵다一気に決めろ그런더러운